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람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전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말씀한 대로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몸의 각 지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툰다면 그 몸은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만약 지체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 서로 헐뜯고 미워하며 비방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의 불도 꺼지게 되며 결국 부흥이 멈춰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교회들을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단의 회이지요. 사단의 회란 간단히 말해서 사단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믿는 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다툼 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며 교회가 회파되도록 만들어가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회가 아예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교회를 회파해 간다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회파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회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하는 비진리의 말과 수군거림을 듣고 거기에 한두 마디 동조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은 악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동조한 말들이 결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널리 퍼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온전히 영으로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악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악이 얼마든지 발동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단지 자기가 싫고 자기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도
늘 반대적인 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은근히 주변에서도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찾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사단회가 될 수가 있지요. 이때는 여러분이 상대의 말에 함께 입을 맞추지 않으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편에서 계속 진리 말로 대응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연히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 가르침에 따라 늘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며 선한 것만 말하고 선한 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해나갈 때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려 해도 그러한 말이 전해질 리가 없죠. 전해지기도 전에 자연히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도 잠잠하거나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서 기관이나 선교회 또는 교구나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킴으로 사단의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단의 궤계라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로 인한 사단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큰 회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심하게 그를 회방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회방에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본교회에도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회방을 받아야 했지요. 한 분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헌신한다는 선교사들, 그 중에서도 같은 한국 사람인 선교사들이 단지 전해들은 잘못된 소문만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본교회가 선교를 이룰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도 아쉬운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만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회방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게 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당시 자신들의 지배국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지요. 거기에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과 의에 맞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고요. 이런 것처럼 장차 본교회에서 부간에 들어가 사역을 할 때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따르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확실한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밝히 풀어주게 되지요. 이로 인해 본교회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핍박이
만민의 이름으로 북한 선교를 이루는 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목적으로 북한 선교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회방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죠. 미리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았으니 실제 사역을 이룰 때에도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대처하라는 말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며 맞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로 인한 회방이 클수록 그것을 선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승리했을 때 그만큼 권능의 역사도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이 잘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회방이 크면 클수록 복음도 더 잘 전파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소문을 널리 널리 내어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육적으로는 그러한 회방이 복음 전파를 위한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더 큰 권능의 역사 가운데 이 선교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본교회가 날로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회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승리해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도 악한 자들이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회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모이면 뭐 미혹하는 자라 예수는 미혹하는 자라 또 거짓말은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폈느니 온갖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니까 소문이 더 빨리 알려지면서 우리 주님의 권능 역시 함께 알려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잠잠하다면 쉽게도 알려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되기 전까지는 여러 시험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이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아직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시험과 환난 역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험 환난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육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됨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들어가기에 또한 온영으로 들어가기에 받아야 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앞으로 북한 선교를 이룰 때에도 어떠한 핍박이 있게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인한 회방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북한 당국의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때가 되면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했죠. 북한도 필요에 의해 잠시 동안 개방의 문을 열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다시 개방의 문을 닫게 되는 때가 오지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 큰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지 말씀 증거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는 동일합니다. 북한은 한국에 있는 만민의 재단과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민의 사역에 대해 점차 경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권능이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적당한 때를 정해 북한의 만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폐하며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지요. 그들을 옥에 가두고 나서는 자신들끼리 명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꼭 잡아가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명분이지요. 무조건 종교적인 이유만 가지고 죽일 때는 세계의 이목과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명분에 맞는 심판의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옥에 갇힌 사람들은 환난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 기간을 10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꼭 딱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적당한 명분 아래 심판의 기준을 만들어서 마침내 몇 사람을 죽이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10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이제 10일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또 환란과 핍박이 있는 곳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만민의 이름으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 두려우신가요?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장차 주어질 영광과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결코 두렵지가 않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한 핍박과 멸시, 천대와 욕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러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으로 마음 아파하셨지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모든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여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이나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그 상급과 영광이 참으로 크지요. 그것도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일구어서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렸다면 그 상급과 영광은 실로 대단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말씀이 꼭 순교의 상황에 놓이게 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러한 순교의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단과 마귀에 대해 정확히 분별하여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자칭 마귀가 되어서 나와요. 내게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내 뭐 아들, 뭐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단과 마귀가 무엇이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사단과 마귀에 대해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쉽게 말해 악한 영의 가장 우두머리인 루시퍼의 마음이며 마귀는 그 수하에서 부리는 영이지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즉 내 마음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려야 되고 비진리는 버리고 어둠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여러분은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에 가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비진리를 행하도록, 그래서 판단하고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자기 가는 것 같지만 사단이 이렇게 주관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하고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비진리, 악 이것들을 요동하게 이 사단이 생각을 통해 역사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이 없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지요. 악이 있음으로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을 실제 행함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즉 생각 속에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이것을 가리켜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들을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참 밉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네. 아우 저 사람 미워. 아우 보기 싫어. 그럼 내게 그만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데 사랑이 없는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미움이 있어서 지금 사단이 지금 생각을 통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면, 역사를 하고 있다면, 아우 저 사람 싫어, 미워. 왜 내가 싫은 사람이 오지? 내가 피해야지. 이 사단이 자꾸 생각을 통해 오지요. 저 사람 그냥 미우니까 내게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여기까지는 사단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요동을 일으켜서 실제 때렸다 이 말입니다. 폭력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단의 역사라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분이 됩니까? 사단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 즉 행함으로 나타나게, 사단이 역사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했을 때 이 행함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뭐 사단의 역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기도를 하시고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면 만약 누가 여러분을 헐뜯고 비방할 때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하며 더 나아가 미워하는 등의 악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 내가 분해서 못 견디겠다, 억울하다, 내가 참을 수 없으니
욕을 해 주던가 때리던가 해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있던 것을 실제 행함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따지고 욕을 하거나 심지어 때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마음을 사로잡아 주관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단과 마귀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구분을 해놓았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였지요. 어쩜 육으로 보면 참 스승을 사랑하고 선한 좋은 말 같지요. 육으로 봤을 때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 그냥 순종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하고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기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만류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신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했는데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팔리라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에는 사단인데 여기 이제 마음에 이미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나오죠. 마음을 요동시켜서 이제 행함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즉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결국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행함이 나왔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였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며 결국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마귀라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팔아넘긴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짓 아닙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라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 내 제자가라고 하는 그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누가 악하게 행동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마귀 짓 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단 짓 한다는 안 하죠. 마귀 짓 한다. 마귀 같아. 너 그러기도 하고요. 생각 속으로 하는 거 누가 마귀라고 합니까? 저 악하게 아주 행하면 저 마귀 같아 꼭. 저 사람 마귀 같아 그러지. 그러므로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며 죄를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전반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구약에는 표면적 이렇게 할례를 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있습니다. 즉 할례를 육에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마음으로 믿는 자가, 마음으로 믿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이가 바로 유대인이라면, 저 예수를 구세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을 때,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러한 것은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알아도 행함이 따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합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육체를 행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요. 아는데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라는 것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 이 말.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고 그러죠. 구약에 마음 가죽을 벗겨, 마음의 할례,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혈통이나 태생이 유대인이라 하여 모두가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마음에 할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자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입니다. 자,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며, 즉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입니다.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국 백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유대인이 되려다 보면 이런저런 핍박과 환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욥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랑한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에 두려움이 따랐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두려운가요? 아니죠. 부모님이 뭐 설령 뭘 잘못해서 부모님이 뭐 때리려고 매를 든다고 하면 부모님이 두려운가요? 아니죠. 사랑은 매인 줄 아니까 두려워 않죠. 오히려 때리면 더 부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나 부모님이 두렵다 하면 그 부모님을 사랑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 것이고요. 순종한다 하면 부모님이 뭐 매를 들 리도 없고 야단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들 당연히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질병과 환난과 병이 들고 왜 두려워하는데요?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는 병도 나고 사단의 역사도 마귀 역사도 받고 시험도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참으로 위대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처럼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한 것도 모두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의 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 마음에서 느낀다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는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을 닮아 여러분 안에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회자님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자녀들로 다 나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루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